두 분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을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먼저 인성희 고문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희 고문님은 오늘 그래도 믿을만한 건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나서 역시 2차 전지들이 그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또 이틀 만에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 최근에 뭐 좋은 급등의 흐름은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반도체니까요. 반도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고문님 지금 정도면 반도체 저희가 한번 다시 공략해볼 만할까요? 예, 반도체는 뭐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해 말 내년까지 계속 봐야 될 종목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공매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공매도 효과요 끝난 거 아닙니다 절대로요.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보통 이제 신용 설정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네. 동안 그동안 만약 공매도를 신용으로 이제 빌렸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환하려면 다시 사야 돼요. 사야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다시 매수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 어제 그제 뭐 공매도 금지에서 급등 2차 전지가 이제 워낙 많이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난 건 사실이고 그쪽에 효과가 분명히 봤는데 네. 이게 뭐 어제 좀 올라가다 밀리고 오늘 밀렸다고 그냥 끝날 건 아니다. 공매도 효과는 분명히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올해 말까지 분명히 상환하려면은 분명히 사서 또 메꿔놔야 되니까 효과는 있을 네. 것이다.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D, 미국의 AMD, 이제 엔비디아는 설계 쪽이고 실제 제조는 AMD 쪽에서 많이 하는데 메모리 쪽에 AMD 주가가 연초에 65불이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두 배 올라가지고 130불 갔다 최근에 조정 보이고 다시 반등하면서 113불에 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제조 회사는 가격이 두 배 정도 올랐는데 실제 우리나라 회사는 그렇게 올랐냐? 삼성전자 그렇게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은 워낙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저효과 올해는 기저효과로 엄청나게 나빠지는 거 나오게 있고 근데 4분기부터 3분기부터 빠른 거는 3분기 늦어도 4분기부터 실적이 되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상당히 실적이 또 좋아지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그런 관련주에서 봐야 된다 해서 4분기 실적 터닝하면서 내년 전망이 좀 기대되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 반도체 지수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게 경기 선행 지수로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아무래도 반도체 수요가 많다는 건 향후에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걸 먼저 반영하거든요. 상대 민감한 주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빠르게는 6개월, 늦게는 1년에 선행 지표로 보는데 이미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는 풀려 있고 올라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 경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뭐 금리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순조롭게 풀리면서 상승 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반도체 주는 지금 봐야 될 때다. 분명히 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경기 사이클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내년에 이제 4분기에는 좀 터닝하면서 내년에는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반도체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성희 고문님이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예, 캠트로닉스. 지금 현재 그 많이 오른 것들이 있어요. HBM 관련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대역 메모리지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하나 마이크로 이제 주성 엔진 이런 것들 많이 오른 거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많이 오른 거 조금 좀 빼고 그 중에서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데 좀 덜 오른 걸 좀 찾아봤어요. 보이는 게 캠트로닉스인데 이게 그 포토 레지스터라고 몇 년 전에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포토 레지스터를 생산하는 핵심 원료의 용제가 있는데 이게 네. PGMEA라는 좀 이름이 좀 헤맸는데 고순도 프로필렌 글리코겐 메탈 에틸렌 아세트산을
용어로 이제 합쳐 앞잘 떠갖고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이거 회사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게 내년부터 대량으로 생산해야 됩니다. 기존에 1만 톤 생산했는데 내년부터 공장이 나오면 그러니까 확장되면서 2만 5천 톤 두 배 반이 지금 늘어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2019년에 일본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껄끄러운 시절에 반도체 관련 수출 금지 품목을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규제 품목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중국도 진국도 문제가 됐지만은 일본 중국에서 원료 수입이나 기본 그 핵심 원료가 수입이 안 되면서 우리가 반도체사가 상당히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네. 이걸 자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대량 생산하는데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100%에 가까운 초순 초고순도의 그 용제를 개발을 이번에 해서 대량 생산으로 갔는데 그런 쪽에서 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매출이 작년 매출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42% 영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1분기 적자 이후에는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올해도 작년 대비해서도 별로 안 좋은데 문제는 내년에 실적이 이걸 증산하고 실적이 영향을 받으면은 작년 실적의 두 배 이상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 매출도 한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거의 2021년도 이 회사가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던 게 2021년도인데 그 수준까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도 복귀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기관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은 외국인 좀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다 좀 윗골을 달긴 하는데 어제 좀 거래가 되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좀 차익 매물 좀 나는 것 같다는데 아직 양봉해서 윗골을 달긴 했지만은 하루 정도 좀 쉬었다가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가격대에서 한 2만 7천 원까지 2만 7천 이 한 유가격대가 좀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 거래량으로 치고 올라가서 요 거래 며칠 기한으로 요 거래량을 뚫어준다면은 주봉을 보더라도 그 이후에 고가 수준 한 3만 5천 원이 월봉으로 보면 요 가격대거든요. 전 2021년도죠. 요 가격대 이상으로 한 3만 5천 원까지 목표를 좀 크게 보시고 매매하셔도 제가 보기엔 내년 올해 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조금 긴 시선 호흡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표가 높게 잡으면서 3만 5천 원 정도까지 책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그래도 믿을 만한 건 역시 반도체다. 우리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저희가 이 키워드를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좀 보세요, 반도체? 반도체 하면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가장 오리지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원익 그룹주 안에서 원익 IPS를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 사실 이제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는 HBM 그러니까 고대형 메모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다 보니까 원익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세가 나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못한 좀 모습을 보였었던 기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근에 수출 데이터와 함께 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일단 가지고 있던 재고가 많이 감산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이슈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새롭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전 기업부터 8월달, 9월달, 10월달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한 번씩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원익 IPS 또한 이 재고 감산에 따른 수혜를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에는 충분히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산을 해서 이 재고를 많이 떨어뜨려 놨으니 이제는 생산을 해야 되니 그 생산에 필요한 장비주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지금 굉장히 이 갑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죠. SK하이닉스가 아무래도 HBM 쪽에서는 워낙 지금 이 독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또 성과가 없다 보니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쪽 혹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제 보는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네. 삼성전자가 올해 연말 혹은 내년까지는 충분히 HBM을 통해서 새로운 또 실적이라는 돌파구를 저는 마련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가 만약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네. 가장 또 밀접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원익 IPS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도 굉장히 또 매출 구성이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반도체가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OLED 쪽은 오히려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쪽에서 상대적으로 반도체 안에서 조금 강세의 모습을 원익 IPS가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로 하나 반도체 관련 종목을 더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타이밍이 다시 올 것인가? 일단은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반도체들의 부활 한번 기회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